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뭐 가스 이야기 참 많이 들려오죠. 천연가스 이야기, 가스관 이야기, 러우전쟁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평소에 관심 안 갖고 있다가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스거든요.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정말 추운 한파 겨울이라는데 가스 대란이 올 겨울 오게 될지 관련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프레스티지 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가스관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 누출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고로 인한 거다, 뭐 의도한 거다, 예상했던 것보다 가스가 유출된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26일에 그 가스관 세 곳이 파괴됐다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지만은 27일 한 곳이 좀 더 파괴가 됐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누수가 됐다고. 맞아요. 근데 그 누수가 생각보다 손상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TNT 폭탄에 뭐 500kg에 해당되는 뭐 고성능 폭탄을 통해서 뭐 누수가 됐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직경 900m의 거품 현상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해저에서 발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스관이 바닷물을 통해서 부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를 한 부분들은 러시아 측에서는 덴마크와 스웨덴이죠. 스웨덴의 무역 및 경제 해역에서 벌어졌다. 이곳은 미국의 정보기관 통제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존에는 뭐 가스를 잠궈서 유럽에 그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줬다 한다면 그거와 전혀 다르게 이번엔 누수기 때문에 좀 사태가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1년 전보다 200%나 가까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 정말 가스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전쟁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겨울까지 버티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회장님은 지금 현 상황에서 올 겨울 어떻게 보시는지요? 겨울 굉장히 좀 추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가스를 잠그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죠. 네. 누수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가스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바로 직접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잖아요. LNG 선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부분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석유가 아니라 가스가 이렇게 막혀져 있다. 그렇다면은 통상 가스 대란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정부에서도 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인상을 한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인상폭이 컸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현행 1원 90전에서 2원 30전으로 오른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70전까지 인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원래 이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축량이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고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거에 대한 훼손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네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한국가스공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가스 대란이 LNG 쪽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왔던 기본적인 가스가 아니라 이제 또 유럽도 LNG를 통한 가스 비축에 힘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 가스 대란에 대해서는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보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말한 거는 재고,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번에 가스관 유출 이런 이야기들이 더해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스 가격을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근에 가스 관련주들이 또 하나의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가스 관련주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의견인지 아니면 이번에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벌어진 만큼 여기서 없어야 될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예측했던 방향성과 좀 다르게 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스를 수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카타르나 다른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쪽에서만 유럽도 그쪽을 같이 노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가스 비축량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적인 부분들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가스주 대부분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여졌어요. 뭐 한국가스공사만 빼고요. 네. 특이하게. 그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이게 뭐 삼천리나 그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한 그냥 이슈를 통해서 끝까지 올라갔다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스에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에너지 값인데 원유 값은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우리 주유소 가면은 원래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훨씬 비쌌잖아요. 근데 요즘은 역전된 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원유값은 좀 안정되고 있는데 또 다른 에너지원은 가스값은 상승을 하고 있는지 결국 이들도 유가처럼 오르다 오르다 어느 정도는 지쳐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전쟁 후에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도 계속 러시아산 원유는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네. 가스와는 지금 상황이 다른 거고 원유를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올랐으니까는 계속 원유를 공급하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사실 이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가스와 이러한 파동이 일어나면서 누수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체재 쪽으로도 아마 같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 그러니까는 가스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대체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직했으면은 파세코라고 원래는 이제 에어컨, 맞아요. 벽걸이 에어컨 관련된 회사인데 그 석유 난로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망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왜 상승을 안 하고 가스와 관련된 부분들만 이렇게 상승을 하냐. 사실 가스는 전력 발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난방에도 모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스가 오늘도 뭐 얘기 나왔지만은 뭐 서울 도시가스는 한 5,000원 1인당 뭐 5,000원 정도 인상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겨울에 난방을 안 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난방비가 적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가스 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적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아마 소비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가스값이 계속 이제 오르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좀 전기료도 지금 오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르게 된다면은 나머지 물가도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연탄을 떼면 되지 않겠냐.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연탄을 떼지 않으면은 기름으로 그 온열 난방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석유 부분들이나 대체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같이 또 동반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러시아발 리스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러시아로 인해서 촉발된 것들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곡물가 상승, 뭐 여기에다가 에너지가 상승,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 테마로 접근하기에 좀 용이한 거는 천연가스 가스주라던가 혹은 곡물주라던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발 리스크에 좀 투자를 한다면은 대표적인 요 두 테마 중에서는 뭐가 조금 더 확률상 접근하기가 용이할까요? 사료도 뭐 괜찮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스주가 좀 더 테마적인 부분들을 맞지 않나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가스주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국내의 일반 뭐 그 가스 관련된 뭐 제조나 네. 그런 부분들은 그 관련 가스관 뭐 그런 제조 관련된 부분들은 많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DK락도 아마 굉장히 가즈프롬 그 러시아 그 가스 관련된 부분들 가즈프롬에 대한 수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도 아마 이 해저 관련된 누수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통상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가스 누출을 통해서 뭐 상승을 한다? 그 부분들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했지만은 뭐 우리나라가 가스값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인상이 되거나 매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를 했죠. 생각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도시가스 뭐 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대성 에너지든 봤지만은 계속 엄청나게 그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포커스가 많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스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라든가 뭐 가스의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겨울까지 오를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좀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 무엇이 있는지. 이 종목은 괜찮지만 전체 가스주에 대해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됩니다라는 의견이신 건지 가스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의 최선 우주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스주는 제가 봤을 땐 그냥 계속 매도를 하지 마시고 네. 홀딩을 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오늘 굉장히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뭐 크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적은 양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그래도 일정 한 1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스 아침에 그 리포트를 뭐 여러 가지 보고 이슈들을 많이 챙겨봤는데 제가 원했던 종목은 대성에너지였어요. 10시까지는 대성에너지가 한 2% 3%대였는데 갑자기 또 올라주죠, 그런 거는. 네, 네. 그 가스 인상 발표가 나면서 갑자기 10% 이상 나가다 보니, 결국은, 이거는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체로 갖고 왔던 게 GSE입니다. 사실 이 GSE는 그 서부 경남 지역 쪽에 도시 가스 사업을 공급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뭐 대성 에너지도 사실 지역마다 그 담당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뭐 서울 도시가스, 뭐 인천 뭐 가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부 경남 지역에 그 공급하는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다른 가스보다는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진 못했어요. 뭐 어느 정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도 그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21년 9월부터 추세 흐름을 쭉 유지를 하면서 흘러가면서도 최근에 9월부터는 좀 일부 조정폭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좀 현 시장에서는 워낙 낙폭이나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야 됩니다. 즉 이 GSE가 좀 단점이 있다면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양을 매수를 통해서 큰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는 매도하기도 힘들고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수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그만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한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선 이탈했을 때 그 아래로 빠지면 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4,800원 이하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가스주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매수를 노려보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이슈인에서 확 오른 날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해주셨고요. 사실 대성에너지를 좀 놓친 관계로 오늘 GSE를 대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스에 대한 이야기 반종민 소장과 함께 봤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